이민숙 씨도 남편을 미워서 1호의 유혹이 느껴질 때마다 떠올리는 생각이 따로 있으시다면서요. 아, 정말 진짜 견디셨잖아요. 네. 견뎠죠. 근데 살다 보니까 애증도 사랑이고 미움도 사랑이더라고. 근데 지금 이제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남편이 죽었다 생각하고 남편 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들면 정신이 확 들면서 어머 내가 남편한테 잘해줘야 되겠다. 큰 사랑이야. 예, 그래서 결혼해서는 아들처럼 생각했고 지금은 손주처럼 사랑하는. 아니죠? 아주 똘마똘마하게 귀엽게 생기셨잖아. 아주 아주 깐돌이같이 아주 정말 아유. 정말. 여러 사업도 해보고 별걸 다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는 결혼자라고. 로또야. 누가 참아줘? 그 긴 기간을 참아주질 않지. 어머, 너무 그걸 잘 참아주. 그럼 만지면 돈이야. 됐어. 개그 커플 1세대 최양락 선배님 커플, 김한우 선배님 커플, 이봉우 선배님 커플. 아내 입장에서 남편으로 봤을 때 누가 가장 나으세요? 다 별로지 뭐. 그냥 다 별론데 네. 근데 우리 김학래 씨가 그중에 그래도 넌 난 것 같아요. 김학래 씨는 다 받아줘요. 제가 이렇게 장난치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어느 날 그냥 아무도 없는데 제가 탁 끼어나가지고 엉덩이 탁 만져서 키스를 탁 했어요. 이 사람이 이런 말 하지 왜 이러지 않아요. 다 받아줘. 네, 김학래 씨 요즘 지드래곤에게 미안할 일이 자꾸 생긴다고요? 학드래곤이거든. 나한테 학드래곤이라는 얘기를 붙이고 작가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뭐 나랑 너무나 차이가 나. 차이가 나 얼굴도. 아, 물론 다. 나이도. 아니, 지금 학드래곤하는 이유가 이제 뭐 명품이라든 이런 거 좋아하셔서 그런 거죠? 뭐 이제 몇 명 중에서 이제 그런 거 내는 건데. 그 비싼 거거든. 네, 비싼 거. 아 뭐야 이게. 그 이 정도 안 되는 거 이미. 지드래곤 그러면 일단 거기서 입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고 나는 정말로 이걸 사서 입어야 되나 마나 생각을 고민 끝에 고뇌 끝에 가서 사 입고 나는 다니는 거고 그 대신 우리는 또 옷을 한번 사면은 20년 와이프가 아 그거 지금 지겨워 갖다 버려 이럴 정도로 입어요. 오래 입어 진짜.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세요 혹시? 그 중에서도? 루이드. 괜찮아요. 안 보이실 건데 여기 신발이 루이. 신발 좀 벗어봐. 옷을 좀 벗어봐. 야! 야 루이! 저걸 어찌 모를 수 있냐? 루이 이것은 동화 진짜. 여기 짝짝대기 제일 예뻐. 어쨌든 관리를 나이 들어서 하는 거는 또 괜찮아 보여서. 남은 인생 얼마 안 되니까 자꾸 마음도 젊게 갖고 옷 같은 거 이런 걸 젊게 차? 그렇지. 차도 젊게 가려고 나는 차도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요. 뭐 솔직하게 이 가격을 시원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. 이제 젊게 사야 되고 지금 하늘이면 언제 누리겠어. 내 나이에 안 타면 90대서 이거 타고 다녀요? 80대서 타고 다녀요? 진짜 난 현대차 매니아야.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차에 그렇게 욕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욕심 넘어서 이제 외제차를 타기 시작했어요. 이민숙 씨가 왜 대단하냐면 내가 60살 되는 해갑 되는 날 6천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딱 주면서 차 계약을 해라 타고 싶어. 그렇게 해서 사실 산 거예요. 진짜 멋있다. 그런 생각한다 그러잖아요. 우리 남편이 눈을 떴는데 남편이 죽었다. 아니다. 그럼 빨리 젊을 때 뭐 하고 싶은 걸 해줘야 된다. 이런 생각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항상 10년 차이가 나니까 어르신으로 잘 모시느라고 이런 생각을 가져요. 근데 이제 또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. 진짜 내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내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또 그 슬픔을 극복하면서 또 즐겁게 살아. 그럼. 네. 그럼요. 두 분 다 배웠네 오늘. 네. 나 괜찮겠다. 근데 이 사람 목숨이라는 건 꼭 나이 많은 사람이야. 내가 보니까 지금 서울에 살아가지고 자유롭게 살려고 그런 것 같아. 야, 김미숙 씨, 서울에 살아요. 했는데. 진짜 오래 사실 아니, 그거 거북이 삶이야, 오래 살아.